잘 타는 사람들이랑 타다 보면 아 그냥 포기하면 편하다. 아 그것만 배우고 있네. 자전거를 배워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농부 월드입니다. 오늘도 OBD 정모를 나왔습니다. 천안에서 오산까지 7개의 언덕을 넘는 코스인데요. 역시 고수님들과 함께 같이 타니까 너무 즐거운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예전에 제가 신세를 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분노 표출을 조금 했더니 뭐랄까 조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의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P4000 내년에 가셔야지. 코스 똑같이 할 것 같아. 내년 6월 27일인가 그러던데. 예? 네, 추울 것 같아요. 이번에 가면 해안가에서도 좀 놀다 와야겠어. 해안가가 아니라 그 호수 있는데. 근데 그때 추워서 없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한 달인데 그때 막 쪄 죽을 것 같았는데 있을 거예요. 나도 몰라. 유랑고개 첫 번째. 다들 왜 이렇게 가벼워? 나만 무겁네. 현님하고 나만 무겁네. 다음에 또 바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토미는 여기서 안 기다리고 다음 골목에서 유랑고개 2.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아, 잘 타는 도로라님한테 달려가려고 했는데 아, 걸렸어. 잘 타는 사람들이랑 타다 보면 아, 그냥 포기하면 편하다. 아, 그것만 배우고 있네. 자전거를 배워야 되는데.
네 번째 언덕 이름 뭐예요? 옆에 가게 이름이고. 여기 터널이 있었나? 부소산 금북정맥 생태통로. 아우, 알피온 것 같네, 혜영씨. 옛날 기억나네. 옛날 생각난다, 이렇게 헤어핀 도니까. 거짓말쟁이들. 나랑 타면 힘들면서. 형제가 힘들지. 형제 흐르면 끝이야. 괜찮아요. 맞아요. 흐르면 어필, 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필은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아. 다 기다려줘. 루이지. 너무 닮았어. 7만 원인가요? 이게 전설의 그 파란 슈즈? 그치. 이거 랜드러스 서울 2017년인가 16년. 서울 600. 아, 너무 크게 나오면 안 돼요. 징그러워. 포털 나와. 찍어야 돼, 다시. 아, 금세 가리셨네. 아, 동투에 집 사시겠네, 조만간. 옆동지입니다. 옆동지 다운.
블랙 피그님. 데지터. 아, 데지터도 괜찮아, 데지터도. 클라이머 닉네임 어떻게 돼요? 아, 보비디네. 실버맨. 아, 실버맨. 철인. 아, 철인이에요? 아. 어이, 우리 철인은 왜 안 와? 우리 철인. 철인 팔자. 아, 우리 철인. 아, 안 되겠네. 아, 우리 철인. 아, 안 되겠네. 아무스트롱 드라이브 바던스야!
レース終わったら一緒に飲もうぜ。ペプシー奢ってやるよ。俺が。오늘은 그래도 할 만했습니다.